수도 베를린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라이프치. 천년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교육과 문화의 도시인데요. 근대 산업의 발전으로 도시가 부유해지면서 문화에 대한 열망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곳 박물관은 역사학자이자 도서관 사서였으며 궁정 고문이었던 구스타프 클렘이 생전에 수집한 컬렉션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민족의 문화와 생활상들을 소개하는 박물관인데요. 뜻밖에도 이곳에서 멜렌도로프를 만났습니다. 이곳 그라시 민속박물관은 경제문화적으로 윤택했던 라이프치히의 산물입니다. 전 세계의 민속 유물을 무려 22만여 점 소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곳을 찾은 것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 박물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 한국실에서도 그가 보낸 유물은 특별합니다. 낯익은 물건들이지만 대부분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것들인데요. 독일 사람들을 처음 만난 것은 약 130년 전입니다. Die eine der ersten Sonderausstellungen, die sich dem Thema Korea speziell widmeten, ist nach unseren Akten im Jahre 1888 bereits gezeigt worden. Also nach den gleichen Aufzeichnungen, in denen, das sind die sogenannten Jahrbücher, die jedes Jahr die Aktivitäten des Museums aufgelistet haben. In diesen wird gerade für diese Sonderausstellung eine sehr starke Resonanz, ein großes Interesse der Bevölkerung hier in Leipzig attestiert. 19세기 말 독일인들은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무척 강했는데요. 그 갈증을 풀어준 사람이 바로 고종의 정치 고문 멜렌도르프. 그는 청나라를 거쳐 1882년 한겨울에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그의 자서전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을 괴물처럼 구경했다고 말합니다. 목인덕을 통리함은 참의 조선회관 총세무사에 임명하노라. 고종은 그를 신설된 외교부서에 임명했는데요. 그는 조선의 관복을 입었고 사람들은 그를 목참판이라 불렀습니다. 목인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고 조선 해관과 영화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조선 정부가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초빙한 최초의 서양인 정치 고문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선의 물건들을 수집해 독일로 보냈는데요.